네, 세 번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기 앉으시고 앞으로 가지 마세요. 네. 양반다리 못 하신대. 아,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 예. 복숭아 뼈가 아프대. 아, 어쩔 수 없죠. 뭐. 예, 어쩔 수 없죠. 예. 예. 걱정이네요. 예. 사방에 동서남북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줬는데 상대들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도와줬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뺀다고 하잖아요. 뺀다. 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빼려고 하는 거. 즉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냥 왜 눈 이렇게 찌뿌옇게 해서 쳐다보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람들이 말로는 뭐 해주겠다 좀만 기다려봐 해줄게 안 해주는 이유가 시기 질투 왜 경쟁 상대 아시죠? 이 사람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적인 거예요 적 그래서 말로만 도와준다 해놓고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성취를 하시려면 무언가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치는 이유는 왜 그냥 막아 낀단 말 아시죠? 막아 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설수, 시비, 관제에 네. 횡액까지 낀 상태예요. 횡액이 뭐예요? 횡액. 사고수. 아 사고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6월이잖아요.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항상 몸 조심하셔야 돼요. 아. 심지어 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차. 예. 맞죠. 날짜가 언제 가장 안 좋냐면 6월달 안 좋고요 일단 네. 그 다음에 원래 정확하게는 5월 중순부터 6월달이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딱 날짜 한 날짜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외울 수 있죠? 네 8월 네. 29일 날 29일요? 그 날이 아 운명적인 날이에요 안 좋게? 예 죽진 않습니다 다쳐요? 예, 죽진 않는데 굉장히 심하게 다칠 수가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요 그 장면이 왜 육교라든가 네. 아니면 계단 이렇게 약간 높은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약간 다리를 헛디뎌서 굴러떨어진 장면 그 뭐예요? 낙상이라 하는데 네. 머리를 다치신다고요 아... 예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의 문제는 생기겠죠 분명하게 그래서 8월 29일 날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평지를 다니셔야 돼요. 평지. 평지. 예, 계단 말고 평지. 그래야지 사고를 면할 수가 있으세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네요. 아, 최고죠. 집에서 그냥 TV 드라마나 보시면서 쉬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열심히 살아주셨는데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고요. 남 좋은만 시키고 실속이 없으시고요. 네, 맞아요. 열심히 살았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다 새나가 이 봤을 때는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없어 내가 사치하는 것도 아닌데 응. 돈이 어디로 갔냐고 도대체 싹 빠져 때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때가 때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그 시기가 언제냐 2021년 1월 1일이에요 2021년이요? 네 아주 멀었죠 예 멀었는데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 지금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털털하고 화끈하고 소쿨하고 명랑쾌활한데 속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그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한테 내가 그냥 이렇게 허실실로 비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해주는 것 뿐인데 속에서는 아니더라고요 상처받는다고요 그래서 겉만 강한 척하지 실적으로는 강하지 못하고 모지지 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고집이 예전에는 굉장히 세셨었는데 요즘은 다 내려놨네요 만사가 귀찮은 거 아시죠 왜 이제 고집 부리고 막 싸우고 지릿지릿한 거야 이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싸우고 어쩌고 뭐 할 필요 없는 거 있잖아 왜 지긋지긋한 거 만사가 귀찮았어요 그러고 원래 28세 정도에 자살 충동이 있으셨거든요 26살 정도에
근데 그거는 넘어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귀신이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네.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어릴 때만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귀기가 보여요. 귀기.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기운. 그런데 신을 모실 수 있는 팔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기만 하고 퉁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은 못 모십니다. 신은 못 모셔. 근데 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아까 전에 들어오셨을 때 네. 남자 얼굴로 보이더라고 사실은. 아 제가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여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전에 있던 귀신이 아마 이렇게 쫙 오버랩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빙의되는 흔적은 보이시는데 아예 지금 현재 귀신이 쓰여있는 건 아니세요.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피곤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막 180도 맨날 바뀌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는 것도 다 그 이유이신 거예요. 그리고 감을 믿지 마십시오. 원래 예감이 발달하신 분은 맞는데 10번 중에서 9번 맞는데 한 번 만약에 틀리잖아요? 네.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믿지 마시라고요. 9번 맞는데 한 번 틀린 걸 완전히 와장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믿지 말아라. 9번 맞는 건 필요 없어요. 한 번 틀려 다 손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귀인이 없으시고요. 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뿐인 거예요. 올해는 지나셔야 되고 더 자리 잡으시려면 2021년 되시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풀리고 뭐 가만히 돈 절절 붙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재미난 삶이 시작되실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판단되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자한테 제가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네. 주먹 쓰지 마십시오. 네? 주먹 쓰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살 내린다 말이죠. 살. 살 내린다가 뭐냐면 어떻게 싸움하다가 내가 밀거나 때렸어. 나는 멀쩡한데 상대가 잘못되는 거. 아. 네, 그게 살 내린다 합니다. 살 내린다. 네. 기기가 있다는 얘기는 손에 살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돼서 만약에 손수를 있으면 네. 참으셔야 된다고요. 인생이 바뀌십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귀기가 있고 살기가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있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아니 요새 기분이 막 아니, 기운이 안 좋은 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네. 건 왜 그런 거예요? 껄떡거려서 귀신들이. 아... 터치하고 만지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내가 저기 한번 들어가 봐? 근데 자기가 뜻대로 안 되니까 갔다가 또 다른 귀신이 오고 또 갔다가 다른 귀신이 오고 왜 그런 건가 그럼 이게 3개월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물을 가셨어요. 물. 목욕탕 말고요. 물. 물이요? 강과 바다가 보이는 그런 물을 지나쳐 가셨다고요. 가서 발을 담궜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개월 전에 딱 수사기가 붙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세요. 지금 기억 안 나십니까? 왜 그럼 제가 일을 하러 많이 다녀서 아 근데 분명히 제가 보기엔 강이나 바다 쪽을 지나가셨어요. 아 지나갔다고요? 예.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때 옆에 껄떡거린 귀신도 분명히 있거든요. 수사기가 껄떡거려서 들어올려다가 네. 튕겨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이 좋아할 몸은 맞는데 들어올 수는 없는 몸인데 딱 한번 들어갔다가 나간 게 있었었고 지금부터는 원래 안 들어 못 들어와요. 몸 자체가. 그러니까 빙의가 쉽게 되는 몸은 아니고 네. 단지 이제 귀신만 좋아할 기운이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들어갔다 나가셨네요. 28세 때. 28세 때예요? 예.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우리는 본 사람이니까 아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는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들어갔다 나가면서 방어막을 쳐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긴 하죠 다행히. 근데 분명히 계속 앞으로 사시면서도 계속 귀신으로 껐덕거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운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이분이 굉장히 센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은 그게 해결될 수가 있죠. 아, 그렇다고 완전히 센 그런 사람 말고요. 기가 센 사람. 응. 예, 예. 그러면 그게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쉽사리 귀신이 몸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게 다행한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찝찝하다. 안 좋다. 왜 이렇게 이제 처지지? 예. 누가 쳐다보는 느낌? 이런 거. 예. 그게 눈이 열려서 그래요. 귀안. 신안이. 귀신이 보는 눈이 열려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거죠. 아니 골목길을 못 가겠더라고요 집을. 그거를 자꾸 무서워하면은 진짜 귀신이 이제 따라다니시게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쪽으로 갈 사람도 아니신데 뭐 어차피 상관없는 거죠. 그 기운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거를 너무 막 내가 공포스럽게 하면 아... 어 재밌네 하면서 아예 그냥 달라붙어 버린다고요. 아예. 아예 그냥 네. 아닌 척을 하고 네, 뭐 그런 식이라도 최소한 예. 전 결혼 언제쯤 해요? 아, 실령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룬 다음에 네. 결혼을 해라. 6년 후죠. 6년 후? 예. 아주 근사한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하실 겁니다. 6년 후에요? 예. 네. 그럼 그 전에 만난 애들은? 다 별 벌일 없다. 예. 아... 별 벌일 없다. 예. 그냥 만나서 놀다. 뭐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냥. 예. 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거는 사주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일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기다리시죠. 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네.